다음 중 새의 한 종류인 매와 관련이 없는 말은 무엇일까? 수진이 보라매 십자매 이승민 씨, 답은 십자매입니다. 십자매 정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매는 참새목의 조류고요. 마지막에 가장 그 낮은 점수였던 이승민 씨가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를 맞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전 성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최종 성적 확인합니다. 자, 정선자 씨 1위, 2위는 이승민 씨, 그리고 백하영 씨, 신세정 씨, 김철민 씨, 최경석 씨까지. 불꽃 선두를 유지했던 정선자 씨가 1위,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서 대역전극을 펼친 이승민 씨가 2위, 문제는 3위가 4분입니다. 자, 이 4분 중에 단 한 분만 후반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자 씨와 이승민 씨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 모두에게 동점자 퀴즈 문제 드립니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김승옥이 등단 50주년을 맞았다. 그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영화 안개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최병석 씨. 답은 무진기행입니다. 무진기행, 이 문제가 맞다면, 이 답이 맞다면 최병석 씨가 후반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무진기행 정답입니다. 자, 정말 치열한 전반전을 펼쳤는데요. 결국 후반전 진출자는 정선자 씨, 그리고 이승민 씨, 마지막 최병석 씨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전반전을 뚫고 후반전 진출에 성공한 3위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부회장의 명예를 걸고 화이팅! 늦깎이 대학생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이승민. 트랙도 몰고 제주도로. 자기야 기다려. 트랙터 타고 제주도로 금이환향을 꿈꾸는 그녀 정선자. 한 번은 안 돼도 두 번은 꼭 된다 영웅탄생 기다려. 1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최병석. 이들 중 퀴즈 영웅에 도전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네, 퀴즈 대한민국 후반전으로 왔습니다. 후반전은 문제당 500만원씩 상금을 쌓게 되고요. 가장 많은 상금을 쌓은 최후의 1인이 영웅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선자 씨, 전반전 뭐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이제 후반전에 진출하셨는데 트랙터를 몰고 제주도 가자. 트랙터를 배에 실어야죠. 아, 배에 싣고. 예. 아무튼 꼭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예. 남편께서 아마 네. 트랙터를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승민 씨는 전반전 짜릿했죠? 예. 마지막 문제를 마치시면서 대역전으로 후반전에 진출하셨는데 지금 부회장을 맡고 계신가 봐요? 예. 예, 제가 대구 지역 학습관 환경보건학과 실무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나름 이제 늦게 배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학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스터디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또 하고다 보니까 네. 작년에 장학금도 받았고 또 올 1학기 기말고사 쳤는데 임원 장학금이라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아, 제가 따로 묻지 않았는데도 장학금 얘기를 쫙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게 시작하신 이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최병석 씨. 야, 네. 이 징크스가 딱 맞네요. 네. 네. 첫 번째는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된다. 이 퀴즈 대한민국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네. 예. 저는 아까 동점자 퀴즈 갈 때, 아, 그 징크스가 이제 깨지는구나. 뭐 징크스는 깨지기 나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히 아는 문제가 나와서 빨리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도 계속 쭉 그 멋진 세리머니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문제를 맞춰 나간다면 본능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멋진 세리머니를 계속해서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1단계는 제이셔를 선택해서 푸는 제이셔 선택 퀴즈입니다. 자, 오케이. 제이셔 열어주십시오. 자, 제이셔 9개 중에서 한 분당 두 번씩 고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승민 씨가 가장 자신 있는 제이셔 골라주십시오. 문화재 하겠습니다. 문화재. 문화재에 대한 문제.